서울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. 이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간 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범행 과정을 중계하듯 찍은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 고서정 기자입니다. 교복을 입은 학생이 빈 교실에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. 뒤편에 책과 공책을 모아 불을 붙이더니 재빠르게 자리를 피합니다. 오후 1시 50분쯤 서울 목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폭발이 일어난 교실입니다.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출입문과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학생들은 모두 체육을 하러 운동장에 나간 상황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벽 내려앉는 쿵 소리하고 경보음 울리고서 대피하는 반도 있었고.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약 3시간 뒤 인터넷엔 중학교 테러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제가 테러한 곳은 3학년 7반. 빈 교실에서 불을 붙이는 장면부터 폭발 이후 학교로 걸어가며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얘기합니다. 학생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. 경찰은 15살 이모분이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영상까지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엔 불에 탄 책들 위에 폭발한 부탄가스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2년 전 전학을 갔던 이군이 예전 교복을 입고 학교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조용조용히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찾아갖고 들어가갖고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. 경찰은 달아난 이모군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TV조선 고서정입니다.